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4대 행동대장과 량준호에는 모두 다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, 하지만 그 두 무리 부상자들은 다들 같은 병원이 같은 층에 입원해 있었고 두 쪽 다 바짝 긴장을 하는데, 량준호의 병원 화실 문 앞이 복도에는 이 7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꽉 틀어막고는 담배지나 뻑뻑해가면서 그 외나 일당들 병원 화실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야말로 일촉즉발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? 이후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야 량준호가 겨우 깨났었고 소대가리는 다짜고짜 보고를 하는데, 형님이 대장에 이 총알이 들어박혀서 일부분을 떼어냈답니다. 하지만 치료만 잘 받으시게 되면은 별 문제 없대요. 그리고 그 외나 일당들도 아무 일도 없고요. 아 그래. 이어 준호의 침대를 이 위로 조금 세우고 물로 입을 조금 적셔내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, 그놈들도 지금 이 우리랑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그것도 이 곧바로 같은 층에 말입니다. 우리가 505호실이고 놈들이 507호실입니다 바로 이 우리 곁에 호실이죠. 에? 아? 뭐라고? 주인호에는 이 물로 입가심을 하다가 팍 내뱉는데, 네 형님, 또한 어젯밤에 이 쪼에나도 찾아왔더라고요. 제가 그놈이 면상을 요 똑똑히 봤습니다. 뭐? 아이쿠 아프다. 형님 흥분하지 마십시오. 그러자 그 놈들이 몇 명이나 왔대? 한 8명쯤밖에 안 되던데요. 에휴, 그 악마 같은 놈들이라 내 집 같은 층에 있다고? 니네 이놈들 지금 내를 죽일 셈이냐? 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이것들아. 그러자 형님 두려워 마세요. 어차피 놈들이 8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금 70명을 불렀거든요. 저 문 밖에 지금 70명이 우리 형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어제 자세히 보니 그 놈들도 뭐 그렇게 세 보이진 않던데요. 그 놈들도 지금 이제껏 감히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? 그러면 너 애들을 보고 이 놈들을 잘 관찰해라고 해라. 그 놈들이 이 웬만한 놈들이 아니에요. 우리 인원수 많다고 얕잡아 보다가 이 큰 코 다칠 수 있네나. 내 어제 그 놈들을 그렇게도 다그치는 거가 아니었는데. 내가 왜 어제 그랬었지. 야 우리 저 병원 호실에 유리 창문 쪽은 알망니? 그 놈들이 창문 벽으로 타고 들어와서 기습하면 어떡하냐냐? 빨리 이것들아! 주인호에는 이미 후회를 하고 있었고 너무나도 쫄아서 이 뭐 별아별 망상까지 다 들었다고 합니다. 하여 문 밖에서 또 15명이 부하들을 들여와서 이 병원 호실 창문에까지 우르르 모여서서 이 막아서야 네 그나마 안심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외난 쪽은 어떠했을까요? 이 짱주인이 깨자 또 툴툴 거리는데, 류수왕 너 이놈, 너가 그 주인호를 아주 시원하게 제대로 욕해대면서 이 싸움을 붙이더니 너가 홀라락 도망을 쳐? 그나저나 놈들이 저쪽 호실에 있다면 외나나 내를 일으켜 세워달라. 그리고 그 내 도끼 어디 있니? 내 가서 놈들을 싹 다 찔러 눕혀야겠다. 그러자 다들 그냥 콧방귀를 뀌는데, 짱주인 이놈이 진짜 싸울 때에는 맨날 뒷걸음만 치던 놈이 웬난이 있자 또 하느냐 하니 말입니다. 하지만 웬난은 됐다 짱주인아, 내랑 조후스 형님이 지금 의논 중이다. 저놈들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이다. 어찌됐든 너희네 복수는 내 톡톡히 해줄 테니 걱정 말라. 근데 조후스 형님 어디 있니? 그러면 이때 조후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? 속이 답답해난 조후스는 이 병원 호실에서 나와서 바로 그 복도에 척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불과 이 2m 밖에 70명이 상대방 건달 놈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 있는데 말입니다. 조후스는 아주 태연자약하게 복도에서 웅크리고 앉아서는 이 담배 불을 탁 붙이는데, 조후스는 혼자 앉아서 담배를 깊게 들이빨면서 그 상대방이 70명을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야, 저거 또 뭐야? 그러자 말이죠. 그 70명 중에서 키가 195는 돼 보이고 대가리 또한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척 다가오는 거였었는데, 어이 형씨, 그 담배 한 대 있어? 응? 조후스가 보자, 네 이놈이 바로 그 당리창이 얘기했었던 그놈인 게 아니겠습니까?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죠? 당리창은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그 키 195의 소대가리는 무조건 죽여달라고 했었는데, 왜냐면 이놈이 사화의 등을 콱콱 두 칼을 먹였으며 그 당리창이 코뼈 또한 부드려버렸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정작 그 소대가리야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겠습니까? 겁도 없이 지금 그 자신을 노리는 조후스한테 어슬렁어슬렁 다가와서 이 담배 한 대 달라고 하는 거였었는데, 자
저 부스는 담배를 척 꺼내서 건네주는데 이어 또한 친히 그 소대가리한테 불까지 지펴줬다고 합니다. 어차피 니놈은 낸데 죽을 건데 이 죽는 놈한테 향을 태워주는 챔치지 뭐 였겠는데. 태도 괜찮네. 요 담배를 달라고 하니 불까지 붙여주다니 말이야. 소대가리는 이 혼자 앉아있는 이놈이 자신한테 쫄아서 이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. 이것도 심심해서 몇 마디를 더 걸어보는데, 어이 형씨, 우리 비록 서로 전쟁을 하는 사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정전시기잖소. 심심한데 얘기나 좀 나눠보지 뭐. 그 쪼웬나 일당들 딱 봐도 그냥 다들 새파란 어린놈들 같던데 그래도 이 형씨만 나이도 있고 이 건달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습니다. 이 시기에 왜 나는 28살밖에 안 되었고 저 후스만 40대였었으니 말입니다. 그래, 내가 나이가 제일 많소. 그래서 저 후스는 웃지도 않고 이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왠지 섬뜩한 분위기가 나는데. 뭘 그냥 그렇다는 게지 뭐. 근데 형씨, 저웬나는 내 어제 봤었고 짱주인 강리창은 그날 내가 두들겨 패서 아는데 근데 형씨는 누구요? 야, 내 이 쪼웬나 일당을 잘 몰라서 그러. 아무리 적수라고 하지만 우리 이름 정도는 괜찮죠? 저 후스는 그 소대가리를 째려보면서 쓰겁게 우는데, 내 후스다? 예? 뭐라고요? 다 안 들리는데 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? 그러자 내 후스라고, 그 떠올리 고향에 저 후스라고 이놈아. 예? 순간 이 소대가리는 너무나도 놀라서 딸꾹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, 전체 하얼빈에서 저후스의 악명이 100% 세다고 하게 되면은 그 떠올리에서는 거의 1000% 세다고 봐야 되겠는데, 왜냐면 저후스가 바로 이 떠올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었고 80년대에는 이곳이 강바지였었으니 말입니다. 소대가리가 지금 떠올리 구역에서 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지만 다 그 저후스의 악명을 들어오면서 자라온 놈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러한 전 속이 대건달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? 소대가리는 이 따국질을 해대면 뒤로 발라당 나자빠지는데. 뭘 그리 놀라니? 뭐 악마라도 봤니? 그러지 말고 자 담배 한 대 더 줄까? 받아라. 저 후스는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, 니놈은 어차피 이제 몇 대 못 피우고 황천길에 올라야 할 텐데 피울 수 있을 때 많이 피워둬라고요. 소대가리는 벌러덩 나자빠진 채로 이 뒤로 파닥파닥 냅다 내뺐다고 합니다. 형님! 쥐우에 형님! 소대가리는 정신을 잃고 냅다 그 쥐우에 한테로 달렸다고 하는데, 사실 이 시각에 량 쥐우에는 조금 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쪼웬나 일당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그렇다면 뭐겠습니까? 이제 웬난이랑 친한 사람을 찾아서 이 돈이나 왕창 먹이면서 화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게 바로 그 시대의 강호바닥이 아니겠냐고요. 쥐우에는 그렇게 지 좋은 생각을 하며 조금 안정이 되었는데 이 소대가리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였었는데, 야 형님, 제가 금방 누구를 봤는지 아십니까? 그러자 에헤, 소대가리야, 뭘 그렇게 놀라 있니? 너 허나사나 이 떠올리 흑사회 바닥이 넘버2인데 말이다. 좀 대범하게 요 여유를 갖고 얘기해봐라. 뭔데? 쥐우에는 이미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줄 알았고 느슨하게 앉아있었는데, 후스! 저 후스입니다. 형님의 그 웬난 일당으로서 지금 저쪽에 와서 앉아있는 게 저 후스랍니다, 형님의. 그러자 뭐? 설마 그 우리 떠올리 고향의 저 후스로 그러냐? 그러자 소대가리는 그 큰 대가리를 연시 끄덕끄덕끄덕이는 거였었는데, 형님의, 근데 제가 금방 그 악마한테서 담배를 얻어 피웠습니다. 근데 그놈이 이 저한테 불까지 붙여주던데요. 이제 어떡하죠? 하지만 쥐우에는 멍해 있는데, 저 후스가 여기 있다고? 그 염라대왕 같은 저 후스가? 아니 누구 죽으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죽어야 한다는 그 저 후스가 지금 내 곁에 있다고? 아이고야, 야 빨리! 쥐우에는 이 상처가 아파 나지만 이를 악물고 움직이는데, 빨리 다른 병원 알아봐라. 응? 아니다, 그 내 전화 어디 있니? 내 핸드폰을 빨리 이리 내놔 봐라.
주인공은 핸드폰을 들고서 다짜고짜 어디론가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 그럼 이놈은 지금 어디에 전화하고 있는 걸까요? 혹시 그 경찰에 신고하여서 살려달라고 했었을까요? 네, 그러면 주인공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까지 몰살당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에 경찰들이 보호보다도 더 잘 먹히는 강호바닥에 룰이 따로 있겠는데 뭔가고요? 왜? 주인이니? 어? 우리 왕주인 아우 맞니? 네, 그가 전화를 건 거는 바로 그 서판구역의 강바즈 왕주인이었었다고 합니다. 요번 이야기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다시피 서판구역의 왕주인과 따오리의 량준웨이 이 두 놈은 이름도 비슷하고 세력도 비슷하다고 했었는데 하여 이 두 놈은 자주 오가면서 아주 친했었다고 합니다. 량준웨이가 왕주인보다 몇 살 더 많아서 형인 거고요. 주인아, 이 형을 살려달라. 어? 내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하얼빈 바닥에서 아니 이 세상 너 왕주인밖에 없네라 아우야. 그러다 왕주인은 멍해지는데 이 나그네 갑자기 이거 추위를 먹어서 돌았나 하고요. 뭔데요 주인의 형님, 급해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. 그러다 야야 내 아이 급하게 생겼나? 쪼후스다 주인아. 너 쪼외난이라 의형제라며 나를 좀 살게 놔주라고 한마디만 좀 해달라. 지금 내 병원 호실 곁에 룸에 쪼외난과 쪼후스가 지금 내를 노리고 있단다 주인아. 뭐요? 그러자 왕주인도 깜짝 놀랐는데 형님의 쪼외난을 건드렸습니까요? 아이쿠, 아니 건드릴 사람이 없어서 그 악마 같은 놈들을? 자 이럽시다, 제가 지금 전화를 걸면서 출발할게요. 근데 형님은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그대로 조금만 더 버티세요. 알았습니까? 왕주인은 그 량준웨이가 죽을까봐 다짜고짜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. 이 웬나 일당이 병원 호실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조금 지나자 웬난과 주인 이렇게 둘만 척 나오는 거였다고 합니다. 저 웬나는 말입니다, 그 주인과 함께 단둘이서 그 량준웨이 병원 호실로 향했다고 하는데 네, 그 자신이 죽은 명태 눈가리를 떡하니 부릅뜨면서 그 70명이 깡패 건다들 속을 당당하게 꿰뚫고서 말입니다. 이러한 일촉즉발이 상황에서는 웬난이 단번에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데 네, 어느만한 깡이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? 그렇게 쪼웬나 혼자서 70명이 건다들 속을 쫙 꿰뚫고서 량준웨이 병원 호실에 들어갔었으며 단판을 시작했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량준웨이, 쪼웬난, 왕주인 이렇게 3명만 있었고 다른 놈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어떠한 얘기들이 오갔을까요? 그것은 그 3명만 빼고 다른 놈들은 모두 다 몰랐다고 합니다. 그리고 3일 뒤 웬나 일당은 당리창, 장주인, 야바, 사화 등 부상자들을 데리고 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. 어? 진짜로 옮겨서? 확실하야? 아이고야 살았다야. 저 요즘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형님. 이제야 저 마음 놓고 잠들 수가 있겠네요. 근데 주인공 형님의 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그때 단판하신 겁니까? 저놈들이 요구 조건이 대체 뭐였죠? 소대가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졸려나면서 묻는 거였었는데 뭐겠니 돈이지 뭐. 내 120만 위엔이 거금을 맺혔다. 이 뭐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이 있겠나? 그 소대가리야, 너 요즘 쉬지도 못하고 많이 피곤했었겠는데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라. 여기 이제는 다 괜찮아. 그러자 예 형님,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사우나에 가서 푹 좀 담그고 며칠 푹 쉬다 돌아올게요. 그러자 그래 푹 쉬어라. 급해 말고. 그리고 여기 있는 놈들도 다들 돌려보내고 말이다. 예 형님. 그렇게 소대가리는 애들을 해산시키고 자신이 산타나에 쳐고 나서 다짜고짜 사우나로 달렸다고 합니다. 아, 이거 대체 얼마만이야? 오늘 시원하게 푹 담그고 이 철석철석이나 한판 할 수 있겠는지도 모르겠다. 그 쪼웬난 쪼후스 귀신 같은 놈들 때문에 내 한 10년은 더 늙은 것 같다. 그렇게 사우나에 도착하였었고 툴툴거리면서 차에서 내리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그의 차량 곁에 끼익 하면서 왜 벤츠가 급정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벤츠 창문 유리가 쭉 내리더니 응? 저건... 소대가리는 또 따꿍질을 하는 거였었는데 네, 그것은 바로 그 악마 같은 쪼후스였었으니 말입니다. 쪼후스는 소대가리를 한번 째려보더니 권총을 쳐뽑아 들고는 땅땅땅땅 하고 날려댔다고 합니다.
으아! 소대가리는 그렇게 꼼짝 다 싸고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우리요 시간을 3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 그날 저에 난 왕주인 량주인호에 이 세 명만 병원 호실에서 단판을 했었는데 결과는 이러했다고 합니다. 량주인호야, 내 원래는 네 놈도 무조건 골로 보내려고 했었다. 근데 내 의형제 왕주인이 나서서 한번 봐주라고 하는데 내 의형제 맨즈는 봐줘야 될 게 아니니. 자, 그러니 120만 위엔이다. 그리고 저 엄청난 덩치 니 부하 저놈 목숨도 우리가 가져야겠다. 어때야? 그렇게 할래? 그러자 예예. 이 돈은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이 저희 소대가리는 왜요? 그놈은 이 저희 오른팔입니다 형님의. 제가 돈을 따블로 드릴 테니 그 소대가리도 놔주면 안 될까요? 네, 그게 어디 될 리가 있겠습니까? 싫으면 너희 모가지와 소대가리 모가지들 다 따가고 뭐 우리 돈이 없는 거 아니다 이놈아.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? 자신이 오른팔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자신이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하여 량주호에는 고의로 그 소대가리를 혼자서 돌려보낸 거였었고 저후스가 손쓰기 좋게 다 만들어준 거라고 하는데 물론 소대가리가 죽은 뒷일도 이 량주호가 돈을 다 내서 죄를 대신해서 받을 놈을 찾아준 거고요. 네, 량주호에는 참으로 이리도 의리 없는 깡패 두목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그 바닥이 워낙에 그러한 비열한 거리인걸요.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된 줄로 알고 있겠는데 아직은 아닌데 아직도 이번 사건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 저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